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더뉴 K7 차량이고 2.4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4년식 23만 5천 킬로터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전체적으로 흰색 바디라인에 그리고 연식 대비 키로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병적으로 관리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엠블럼부터 앞에 그릴 보시면 전체적으로 완벽합니다. 완벽한 차량이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뭐라고 할 그게 아예 없네요. 네, 진짜 연식 대비 키로수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이 라인 찍어주시면요. 네, 완벽합니다. 일단 문콕이나 장기스, 뭐 돌빵 이런 게 아예 없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 남아있고 그리고 타이어 인지는 18인치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힐 이쪽에는 엄청나게 깨끗하지만 이쪽에는 조금 미세한 잔기스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8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은 다행히 완벽하네요. 네, 잔기스가 없고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후면부 보시면 썬팅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엄청나게 뽀득뽀득 하얗게 완전 깨끗한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네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시면 네 엄청나게 넓고요. 여기 청소용품 삼각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 디퓨저도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뭐 깨지거나 뭐 다치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요. 네, 완벽해요. 진짜 연식 대비 키로수가 왜 이렇게 많지 하겠지만 장거리 운행을 해서 키로수가 많을 뿐이지 관리는 철저하게 해왔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일단 문콕, 장기스, 돌빵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완벽한 그런 차량이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보시면 네 사용 흔적은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하지만 해지거나 찢어진 곳은 없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열에 이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열선 들어가 있고 뒤에서 메뉴 버튼, 모드 버튼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도구 셔틀로 이렇게 움직여서 앞에랑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깨끗하고 완벽한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차량 상태랑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패드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245,985km 탄 차량이고 여기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센터패시아 가운데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네. 에어컨 풍량을 높여서 양쪽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네.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온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CD 넣는 공간 이렇게 있고 그리고 FM, AM 네. 볼륨 소리 기가 막히게 잘 들리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박준영 변호사랑 그리고 여기 가운데 컵홀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드라이빙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파킹 센서 여기 핸들 열선 여기 통풍 시트 여기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네, 콘솔 박스 네 이렇게 넓은 콘솔 박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시트적인 부분은 네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이쪽에는 조금 사용감이 있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모두 뮤트 이렇게 버튼이 다 자리에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동은 부드럽게 다 잘 된다는 거 네. 작동도 다 잘 되고 소모품 관리가 다 잘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쪽 하늘을 보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겉벨트. 네, 겉벨트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부동액도 알맞게 이렇게 채워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 상태가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는 많지만 그래도 타시는 데는 정말 지장이 없는 완벽한 차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마음에 드시거나 정말 구입을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절대 망설이지 말고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